자, 이것이 리눅스다. 본격적으로 일장의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같이 진행을 할 텐데요. 가끔 교재의 내용과 약간 다르게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은 교재랑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죠. 자, 먼저 이제 이 강좌를 듣는 방법이요. 일단은 여기 잠깐 정리할까요? 자, 이제 온라인 강좌죠, 지금 우리가. 온라인 강좌를 학습하는 방법. 자, 제1 권장사항은, 자, 여러분이 두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하나의 화면은, 자, 강좌를 켜놓고요. 이제 하나의 화면은 강좌 켜놓은 거, 이거는 뭐, 태블릿이든, 아니면은, 모니터, 뭐, 다른 모니터, 모니터 틀었고요. 모니터, 뭐, 원. 이렇게 하나의 화면은 지금 이 강좌를 열어놓고요. 다른 하나의 화면은 실습을 권장을 해요. 얘는 이제 모니터 트겠죠. 이렇게 같이 동시에 저랑 진행을 하시면 저랑 지금 오프라인에서 같이 수업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제2 권장사항은 자, 일단은 먼저 온라인 강좌를 듣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실습하는 건데 별도로 한다는 얘기죠. 만약 상황이 나는 뭐 버스나 지하철 이런 데서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온라인 강좌를 들어야 되고 따로 실습은 따로 하겠다. 실습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1번 권장 사항보다는 솔직히 효과가 좀덜할것 같아요. 별로 효과 약간 효과가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1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모니터 해상도를 1600, 900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는 좀 작게 보이거나 글자가 거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보더라도 보이시면은 보면 좋은데, 그럼 이제 글자를 제가 크게 하면 좋은데요. 제가 이제 지금 이런 글자만 하는 게 아니라 리눅스에서 그 명령어들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글자를 너무 크게 하면은 명령어 자체가 이렇게 좀 여러 개 화면이 필요한데 그 자체를 한 화면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권장사항이 이 온라인 강의를 보실 때는 좀큰 화면에서 보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자, 실습 환경 구축을 같이 일장을 해보죠. 자, 제가 여기에 이제 각각의 페이지를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랑 같이 온라인 강의를 같이 들으시다가 잠깐 책을 확인하겠다, 내용을 좀더 상세히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잠깐 일시멈춤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책을 좀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제 우리가 가상 머신에 대한 소개와 설치를 하겠습니다. 가상 머신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가짜 컴퓨터예요. 자, 우리가 요번 학기, 요번 이제 강좌죠. 제가 자꾸 학기라 그러는데, 요번 강좌에 저랑 같이 여러분은 컴퓨터가 한 다섯 대 정도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 뭐 노트북이든 PC든 다섯 대를 두고 같이 같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그 허브죠. 허브로 같이 연결해 놓고 실습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그 컴퓨터를 가지고 공부하기가 사실 어렵죠. 뭐 거의 뭐 다섯 대 가지고 혼자 하는 건 전기도 많이 들고 실제 그걸 올려놓을 책상도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용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상 머신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실습할 때 컴퓨터는 4대 정도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실제 4대를 구매하기가 또는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가상 머신, 가상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마치 진짜 컴퓨터 4대가 있는 효과를 낼 거예요. 그게 바로 가상 머신입니다. 자, 가상 머신을 우리가 요 결과 화면이에요. 요 화면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지금 여기 바깥에 윈도우즈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죠. 윈도우즈가 실행된 상태에서 이거는 리눅스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지금 3대를 부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눅스 3대를 부팅하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윈도우즈 8.1, 윈도우즈 클라이언트까지 부팅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1대, 2대, 3대,
네 대가 지금 동시에 부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가상 머신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방금 말씀드린 이 가상 머신 환경에서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가상 머신 환경 자체가 좀 일반적이라서 뭐이 정도를 잘 이해하시고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만약에 처음으로 가상 머신을 써본다, 그렇다면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랑 같이 설치부터 할 거니까 차근차근 하면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강조를 하면은, 가상 머신을 쓰는 이유는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게 바로 가상 머신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가상 머신과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 개념을 잠깐 요약을 하면요. 컴퓨터에 설치된 운영체제, 호스트 OS,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마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죠. 컴퓨터에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고 그게 한 대뿐이에요. 그 안에다가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운영체제를 설치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윈도우즈, 저도 이게 윈도우즈죠. 이 윈도우즈에, 이 컴퓨터 한 대뿐이에요. 이 윈도우즈 한 대에다가 가상의 컴퓨터들을 여러 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자꾸 제가 자꾸 가상 하니까 이거 가짜 컴퓨터, 가짜 운영체제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진짜 운영체제와 90% 같아요. 아니 95% 같아요. 거의 동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치는 자세히 좀 이따 해보고요. 이제 용어를 먼저 기억해 둘 용어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윈도우즈 10을 쓰고 있죠. 이 진짜 제가 PC 하나 있거든요. 지금 PC 하나에 윈도우즈 10이 돌고 있는, 이게 바로 호스트 OS예요. 그러니까 진짜 컴퓨터에 깔려 있는 운영체제를 호스트, 이제 주인 OS라는 얘기죠. 이 주인 OS라고,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호스트 OS라고 부르고, 제가 여기다가 리눅스 세대와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한 대를 깔 거예요. 그렇게 설치할 운영체제를 이제 손님이라는 얘기죠. 현재 이 주인, 얘가 주인이고 손님으로 온다 의미로 게스트 OS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요거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호스트 OS에서 작업하세요. 그러면은 진짜 이 윈도우즈, 여러분 깔려있는 윈도우즈에서 작업하는 거고, 게스트 OS에서 작업하세요. 그러면은 이 윈도우즈에서 우리가 가상으로 만든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멀티부팅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멀티부팅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멀티부팅은 하드디스크를 파티션해서 하나는 뭐 윈도우즈 7, 하나는 윈도우즈 10 이렇게 깔아놓고 한 번에 하나씩만 부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7이 부팅된 상태에서는 윈도우즈 10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하는 가상 머신은 윈도우즈 10과 윈도우즈 7 여러 개를 깔아놨다면 동시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화면 다시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얘가 한 대, 이게 호스트 OS는 계속 돌고 있는 거거든요.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가 동시에 가동되는 게 바로 가상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멀티부팅이랑 다르죠. 멀티부팅은 여러 대를 깔아는 놨지만 한 번에 하나씩만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티부팅은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멀티부팅을 쓰는 경우가 뭐 없지는 않겠지만, 이제 실무나 이런 데 환경에서 멀티부팅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자, 이제 가상 머신과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 개념을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죠. 자, 요 그림은 좀 중요한 그림이니까요. 잘 한번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저는 또는 여러분은 지금 한 대의 PC에 한 개의 운영체제를 깔아서 쓰고 있어요. 저는 지금 윈도우즈 PC 여기죠. 지금 윈도우즈 10이지만 윈도우즈 PC, 아니, 이 컴퓨터에 제 노트북에 현재 윈도우즈 10 하나를 깔아서 잘 쓰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노트북에 네트워크 카드, 랜 카드가 설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윈도우즈가 랜 카드에 IP 주소를 할당받아서 인터넷까지 잘 쓰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 상태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VMware라는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은 짜잔 하고 요 그림이요. 여러분 컴퓨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 그림을 잘 한번 같이 봐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표현하는 게, 자, 우리가
잘 세이브하시면은 이 윈도우즈는 변함이 없어요. 이 똑같죠? 이게 여기 윈도우즈. 윈도우즈는 기존 IP 주소를 가지고 원래대로 인터넷을 잘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시는 윈도우즈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영향도 안 받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요 가상머신 프로그램 VM이거든요. 이 VM에서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하나의 회사의 전산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상이긴 하지만 여러분 컴퓨터 안에 하나의 전산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전산실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제가 전산실 안에는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고요. 칸막이가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은 가상의 라우터, 게이트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라우터가 가상으로 역시 준비가 돼요. 그리고 전산실에 뭐가 준비됐어요? 컴퓨터를 둘 책상들 있죠? 책상들까지 이렇게 쭉 세팅이 되고 실제 랜선을 이렇게 쭉 따가지고 여기 책상까지 쭉 연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네 대만 그렸지만 훨씬 많은 200여 개의 책상을 두고 물론 빈 책상이에요. 200여 개의 책상에 랜선까지 쭉 연결하는 상태가 바로 VM웨어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는 바로 요 그림에는 리눅스 세대에 윈도우즈 한 대가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얘기한 제가 전산실을 만들고 나면은 전산실 안에는 아직 컴퓨터가 도입은 안 됐고 뭐만 돼 있어요? 컴퓨터 책상들만 여러 개나 있고 그 책상까지 랜선만 따져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가상의 라우터 사실 이거 외에도 DNS, DHCP 서버까지 있긴 하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은 가상의 라우터 이 라우터는 왜 필요하냐면 이 게이트웨이가 얘가 외부로 이게 인터넷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컴퓨터는 없지만 이 컴퓨터들이 외부로 인터넷을 대기 위해서 이 통로라고 생각하면 되죠. 가상의 라우터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의 라우터가 역시 VM웨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여러분은 이 지금 VM웨어를 깔으면 가상머신 프로그램을 깔면은 뭐까지 돼 있다 그랬죠? 책상과 빈 자리와 랜선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실제 컴퓨터를 가져다가 또는 사다가 이 책상에 두고 랜선을 꽂고 여기다가 운영체제를 깔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둘, 세 대, 네 대를 우리가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그림은 요번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게 이제 VM웨어 플레이어를 사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VM웨어는 제품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VMware.com, VMware.com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관계되는 거는 VMware 워크스테이션과 VMware 플레이어 이두 가지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같은 제품이긴 하거든요. 같은 제품인데 VMware 워크스테이션은 상용이에요.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죠. 가격은 대략 뭐 변동이 있고 좀 제가 정확히 정확한가 물론 달러로 내야 되니까 정확치는 않지만 대략 한화로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내면 될 거예요. 30만 원 정도. 그래서 유료로 구매할 수가 있고요. 이 VMware 플레이어는 무료예요.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좋고 얘가 더안 좋겠죠. 하지만 사실은 얘와 얘는 같은 제품이에요. 엔진을 같은 걸 써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VMware 워크스테이션은 기본 엔진에다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요. VMware 플레이어에는 그 부가적인 기능을 뺀 핵심 엔진만 제공된다. 그래서 약간의 그 편의사항은 빼졌지만 그래도 같은 차다. 같은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전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VMware 워크스테이션 9 버전이요. 9.0 버전은 VMware 플레이어 5.0과 같은 거예요. 이 버전은 사실 이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좀 다르게 한것 같아요. 원래 VMware 워크스테이션 9.0, 플레이어 9.0 이렇게 불러도 될것 같은데 아마 그러면 버전이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요거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무료 쓰면 좋겠네 이럴 것 같아서 아마 요 버전보다 요 버전이 이렇게 낮게 만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예상이고요. 자, 여간 돌아와서 VMware 워크스테이션이 9.0이 플레이어 5.0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워크스테이션 10.0은 플레이어 6.0과 같고 VMware 워크스테이션 11.0 제가 이 강좌를 녹화하고 있는 이때 가장 최상 버전이 워크스테이션 11이군요. 11은
보면 플레이어 77. 그러니까 7 버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차이는 뭐 여기 적어 있는데, 호스트 운영체제는 32비트, 64비트 모두 다 깔리는데, 좀 이따 다시 표현을 하겠지만,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좀 이따. VMware 워크스테이션 11.0은 운영체제가 반드시 64비트 윈도우즈에서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4비트라서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 64비트를 쓰시겠지만, 혹시 32비트 윈도우즈라면은 VMware 워크스테이션 또는 플레이어 워크스테이션 11.0이나 플레이어 7.0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좀 이따 보죠. 자, 게스트 운영체제는 호스트, 제가 아까 호스트 OS와 게스트 OS 기억하라 그랬죠? 호스트 OS가 뭐예요? 이 잠깐 제가 지금 진짜 컴퓨터에 설치된 이 운영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게스트 OS는 뭐예요? 거기다 깔려있는 손님 OS죠? 가상의 운영체제. 자, 그래서 게스트 OS는 대부분이 다 설치가 돼요. 둘 다. 동일한 거니까. 가격은 얘가 유료고, 무료고, 라이선스 키는 얘는 돈을 주면은 당연히 구매할 살 수가 있고요. 얘는 필요 없어요. 그냥 설치가 돼요. 가상머신 생성도 되고, 했는데 이제 또 중요한 그 좋은 기능이 스냅샷 기능이 없어요. 워크스테이션 9.0에는, 그러니까 9.0뿐 아니라 워크스테이션은 스냅샷이라는, 그러니까 이 시점을 저장하는 기능이거든요. 이따가 볼 거예요. 이 기능이 있는데 얘는 이제 없어요. 할수 없어요. 이게 무료니까. 그렇지만 얘도 약간의 편법을 쓰면은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좀 불편해요.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무료니까. 불편해도 무료이니까 쓸 것이냐, 불편하니까 돈을 주고 유료를 쓸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사항이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준이 아마 이거 듣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물론 돈을 주고 바로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기준을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최근 요 기준을 해놨어요. 플레이어 5.0 했는데, 그래도 저희 이 강좌를 듣는 대부분의 분은 아마도 가정에서는 이제 집에서 자기 컴퓨터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전제를 해서 저는 이제 워크스테이션으로, 그러니까 책에는 일부러 이제 다 무료를 써야 되니까 플레이어를 해놨지만 저희는 워크스테이션과 플레이어를 같이 쓸게요. 같이 써서 이 편리한 기능도 좀 써보고 이렇게 할게요. 워크스테이션은 유료잖아요. 평가판이 있어요. 30일 평가판이 있으니까 30일 동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0일 지나면 어떡하죠? 다행히 이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깔잖아요. 그럼 플레이어도 같이 깔려요. 그래서 30일 동안은 뭐 워크스테이션 쓰고 30일 지나면 플레이어를 쓰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플레이어는 어차피 계속 무료로 가동이 하니까. 그러니까 요거 써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제품이니까 어떤 걸 써도 관계가 없다. 혹시 가상머신이나 이런 데 전혀 약간 문외한, 그러니까 처음으로 듣는다 이러신 분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랑 같이 실습을 같이 진행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상 네트워크 사용자 설정 기능도 역시 다 제공을 해줍니다. 네, 요게 이제 이거를 아예 좀 버전을 좀 정리하고 갈까요? 아까 여기 메모장에다 좀 정리해 볼까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실습할게요. 자, 일단 아까 VM은 뺄게요. 워크스테이션 제가 이제 저희 쓸게 11.0번 11.1점인가 나 있거든요. 그냥 11이라고 쓸게요. 얘랑 같은 게 플레이어 7이에요. 플레이어 7, 얘가 둘이 같은 버전이에요. 자,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10과는 뭐가 같다고요? 플레이어 6과 같아요. 6과 같고요. 지금 이제 9이랑 플레이어 5는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6가지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써도 우리 교재를 다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없으세요. 그래서 교재는 왜 6을 내놨어요? 제일 낮은 버전으로 현재. 이거 내놨으니까 이거 하는 게 어때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문제가 아까 했던 우리가 중요한 기능 중에 가상 넷 네트워크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플레이어 5에는 돼요. 5에는 기능이 있는데, VMware사에서 이 플레이어가 사실은 아까 이게 워크스테이션과 유료고 얘가 무료인데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처음엔 잘 몰랐어요. 이건 다른 제품인 줄 알았는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거 같은 제품인데 굳이 이거 돈을 주고 살 필요 없겠다. 왜냐면 이 가상 네트워크 설정 기능까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사고 이거를 많이 쓰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VM에서 플레이어 6부터는 플레이어 6 이후에는 이 기능을 빼버렸어요. 아예 가상 네트워크 설정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동일하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요거를 깔면요. 요거 두개 깔면. 왜냐면 저희 교재는 가상 네트워크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 물론 아직 가상 네트워크가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왜 제가 제품을. 그런데 이제 설정 기능이 당연히 워크스테이션은 9, 9, 12구, 11구 다 설정 기능이 있어요. 다 가상 네트워크 설정 기능이 당연히 다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상 네트워크 설정 기능이 있는 게 뭐예요? 플레이어 5 버전 있고 얘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우리 교재를 똑같이 사용하기가 어렵고 플레이어 5든지 아니면 워크스테이션 9, 10, 11.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은 아무 버전이나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무료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교재를 가지고 사실 회사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도 그 상용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학교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플레이어 5를 제가 교재 해놨고, 그래도 이제 우리는 온라인 강좌니까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을 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재는, 여기 온라인 강좌는 워크스테이션 11 버전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도 깔려요? 플레이어 7도 깔리니까, 일단 저는 요 워크스테이션 11을 깔고 나서 뭐 할까요? 플레이어를 쓸 거예요, 실제는. 그래야 이제 VM에 여러분 교재랑 플레이어랑 거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아까 가상 네트워크 설정 기능 여기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없다 그랬으니까 그럴 때만 잠깐 이걸 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왜 이렇게 쓰는지.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도 관계가 없는 게요 평가판이라서 이게 30일밖에 못 써요. 그렇지만 요거는 같이 깔리니까 이거를 계속 쓰다가 네트워크 설정 기능만 평가판 날짜가 지나도 그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만 여기서 사용하겠습니다. 또 하나 스냅샷 기능도 쓰려고 그래요. 스냅샷도 역시 날짜가 지나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드리는데 평가판이더라도 회사나 학교에 설치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라이선스를 보장해드리가 제가 물론 제가 이걸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그 라이선스가 약간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요. 학교나 회사 개인이 아닌 개인 집이 아닌 곳에서는 모두 다 플레이어를 써서 학습하는 걸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책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럼 플레이어 5.0.4거든요. 걔를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온라인 강좌를 들으면서 하겠다. 집에서 조건이 집에서요. 그렇다면은 워크스테이션 11을 설치해서 수업을 하시면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좀 이따 역시 설치할 때 다시 한번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VM 플레이어를 위한 뭐 하드웨어 조건인데 당연히 다 64비트 CPU 필요하고 램은 권장사항이 4기가 저 어저께가 아니죠. 그 지난 영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뭐 8기가 이상, 6기가 이상 되면 제일 좋고 이상적이고 3기가 이상도 실습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여유 공간은 뭐 여긴 좀 작게 잡혔는데 가능하면 50기가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는 디스크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무료 VM웨어 플레이어를 설치하도록 해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재는 VM웨어 플레이어 5.0.4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시 강의를 학교나 아니면 실습을 학교나 회사 컴퓨터로 한다면은 요 버전을 권장을 해요. 그러면 교재랑 동일하니까요. 권장하고 만약에 집에서 혼자서 자기 이제 지금 그 자기 컴퓨터에서 이 강의를 들으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능이 좋은 워크스테이션 11을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자, 다운로드는 역시 vmware.com 거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다운로드가 역시 안 되면 우리 카페에 주소 있죠?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 링크를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따로 다운로드하는 화면은 잘안 보여드려요. 제가 굳이 다운로드하는 시간 뭐 걸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카페에 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역시 자료실은 역시 로그인 안 해도 제가 그 하도록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실은 로그인 안 해도 되니까요. 바로 들어가서 직접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가 다운받은 거는 VM이요. 지금 워크스테이션 11입니다. 그래서
이번 VMware 옥테이션 풀 11.1점이에요. 지금 요게 지금 제가 가장 최상위 버전이고요. 아마 요거보다도 최신 버전이 나오기 쪽에서 그러면 그걸 사용하셔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버전이 이 지금 강좌가 뭐 하루 이틀 할게 아니라 이제 좀 오랜 시간 동안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은 조금 나 시간이 지나서 들으시는 분들은 뭐 이게 이 프로그램 버전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지금 제 온라인 강좌나 이거랑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은 요 저랑 동일한 버전을 찾으셔 가지고 요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아까 여기서 요 링크에다 있으니까요. 요 링크에 가셔서 요 자료실 가셔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VMware 워크스테이션 11은 당연히 CPU도 64비트, 운영체제도 64비트 윈도우즈가 깔려 있어야 돼요. 지금 저는 64비트 윈도우즈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 윈도우즈가 64비트가 아니라 32비트가 깔려 있다. 그렇다면은 그 아래 버전이 VMware 워크스테이션 10 버전, 10 버전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역시 윈도우즈 32비트에도 깔려요. 이해되셨죠? 사실 사용법은 거의 동일하니까요. 저는 64비트니까 아마 대부분 64비트겠죠, 윈도우즈가. 자, 64비트 확인하는 거는 지난번에 했지만 뭐한번더 확인해 볼까요? 자, 어서 왔죠? 설정에서 확인했네요. 자,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설정의 시스템. 자, 여기 말고요. 우리 제어판에서 확인해보죠. 제어판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아, 여기죠. 제어판에. 마우스 오른쪽 시스템 바로 있네요. 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스템. 제어판에 시스템 여시면 돼요. 제어판 가셔서. 그러면은,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윈도우즈 10 지금 64비트가 깔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VMware 워크스테이션 11 버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게요. 이제 다 설명드렸으니까. 설치 금방 할 겁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예, 누르고 설치 진행하죠. 비트 내릴까요? 자, 당연히 설치는 뭐 다른 프로그램처럼 설치가 되십시오. 다음. 라이선스 동의하겠죠? 동의하시고 다음. 자, 티피컬과 커스텀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깔게요. 티피컬 클릭. 그리고 어디 설치됐는지 여기 경로가 나오죠? 거의 이렇게 됩니다. 프로그램 파일 x86 VMware 워크스테이션 여기 설치가 됩니다. 뭐 굳이 경로를 바꿀 필요는 없죠. 프로그램 경로를 그냥 두고 다음. 이거는 이제 다음 버전 나올 때 업데이트 체크하겠냐, 업데이트를. 근데 뭐, 안 하셔도 됩니다. 해도 관계없고요. 전 끌게요. 귀찮아서. 다음. 얘도 혹시 이 결과를 뭐, VMware에 혹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통보를 하겠냐, 이런 건데 저는 안 할게요. 하셔도 관계없어요. 다음. 자, 이거는 데스크탑에 뭐, 아이콘 만들어 있는데 켜놓을게요. 그냥 켜놓고, 쇼컷을 만들겠냐. 하고, 다음. Continue. 하면, 금방 설치가 될 겁니다. 뭐이 VMware 워크스테이션 이거 설치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뭐 잠깐 기다려 보면 설치가 됩니다. 자, 제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요. 여기 이제 지금 저희 동영상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죠. 이거를 멈춤하고 왜냐면 이게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거를 제가 계속 이렇게 뭐 여러분 쳐다볼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도 멈춤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멈추세요. 그럴 때 멈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같이 강의를 옆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실습까지 같이 하신다면은 제가 멈추세요. 그러면 멈추고 그 다음에 따라오시면 돼요. 저랑 똑같은 화면 됐을 때. 지금은 아직 이게 워낙 금방 하니까요. 뭐 1, 2분이면 되니까요. 멈춤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죠. 뭐 금방 여기 아이콘 생겼죠? 바탕화면 아이콘 생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아까 대부분 64비트 윈도우즈일 테니까요. VMware 워크스테이션 11 설치하시면 돼요. 그렇게 않고 32비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운영체제가 윈도우즈가 VMware 워크스테이션 뭐죠? 10 버전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는 아까 역시 그 저희 카페 주소 카페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카페 역시 로그인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설치가 금방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좀 드물긴 한데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재부팅하라는 메시지 나오면은 컴퓨터를 재부팅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완료됐으니까요.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라는 요청이 나오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구매했다면은 라이선스 키가 있을 테니까 입력하면 되고, 우리는 구매를 안 했으니까 스킵을 하면 30일 평가판이 됩니다. 스킵 누르죠. 자, 이렇게 해서 VMware 워크스테이션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죠.